안녕하세요. 발기부전, 그 중에서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 임플란트 진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외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음경지속 발기증,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발기부전, 그 다음에 신경기능 장애와 신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음경지속 발기증, 프리아피즘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프리아피즘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프리아푸스라는 신의 이름을 따왔어요. 조각상을 보면 자기 다리 길이만한 음경이 이렇게 발기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조각상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프리아푸스는. 계속 발기되어 있다. 그게 프리아피즘의 어원입니다. 음경지속 발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4시간 이상 음경이 계속 발기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미국이나 혹은 유럽에서 겸상적혈구 빈혈. 원래 적혈구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동그랗게 생기질 않고 금음달, 초승달 모양으로 그 적혈구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긴 적혈구는 기능을 잘 못해요. 얘네가 가면서 혈관을 막아버려요. 특히 음경 쪽에 있는 혈관이 정맥이 막혀버리는 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발기가 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쉽게 생각해서 손가락에다가 실을 칭칭칭 감아가지고 아주 꽉 쪼매놓고 그거를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색깔이 까맣게 변하면서 괴사를 하죠. 똑같은 상황이 음경에 생긴 겁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은 유전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흑인들한테 자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나 혹은 아프리카, 유럽 일부 국가 뭐 이런 데서 자주 볼수 있지만 자주는 아니고 종종 볼수 있지만은 한국에서는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이유로 인한 이제 음경지속 발기증은 대부분 한국에서는 어떤 환자들이냐면 주사제 있죠. 트리믹스라고 쓰는 혹은 스탠드로 이런 주사제를 과량 사용했을 때 음경지속 발기증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4시간 이상 발기가 되게 되면은 해면체 조직이 사실은 다 괴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안타깝지만은 더 이상 다시 발기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은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혹은 뭐 굴곡형 임플란트 수술 같은 수술 빼고는 치료 방법이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기가 2시간 이상 지속됐다라고 하면 주사제를 썼는데 2시간 이상 지속됐다고 하면은 바로 처방받았던 병원에 연락을 해서 뭐그 병원을 가신다든가 아니면은 근처 응급실로 빨리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4시간을 넘어가면은 조직에 괴사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2시간 정도 됐을 때 가야 4시간 전에 처치를 받을 수 있어요. 4시간 돼서 가면은 처치를 실제로 받는 거는 뭐 4시간 반, 5시간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조직은 죽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이상 발기가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적정 용량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가끔 주사제 반응이 늦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늦다고 한번더 주고 막 이러면 이제 이런 문제 터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외상으로 인한 발기부전인데, 외상 중에 발기부전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외상은 사실 골반 손상이에요. 위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던가 아니면 무거운 게 떨어졌다던가 차에 부딪혔다던가 이래서 골반 골절이 왔을 때 그런 이제 발기부전이 자주 오고요. 다른 기전으로는 스트래들 인저리, 그 삼각형으로 된 사다리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주저앉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음부 사이를 팍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도가 터진다든가 이 정도로 세게 손상을 입으면은 음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같이 고장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요도 재건술을 받았다든가 이런 분들 중에 발기부전이 와서 치료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손상으로 인한 발기부전은 안타깝게도 약이나 주사에 반응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음경으로 가는 굉장히 가는 신경, 특히 혈관이 끊어져서 손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기다려 보시고 회복이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발기부전을 주로 진료하는 이제 비뇨기과 의사를 찾으셔가지고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경기능 장애가 있는데 사실 신경기능 장애는 뭐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볼땐 당뇨라고 봐요. 당뇨는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합병증이 안 생기진 않거든요. 혈당을 관리를 잘하는 거는 합병증을 늦추기 위한 거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면은 신경으로 가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막혀서 그 신경의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발기부전 같은 거 오게 되죠. 뭐 비슷한 걸로는 뭐 만성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간 기능 장애 뭐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결국 감각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신경 기능 장애는
발기를 유발하는, 발기를 조절하는 그 신경에 장애가 와서 발기부전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뇨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장질환이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뭐 신장질환, 뭐 결석 이런 게 아니고요. 만성신기능장애, 흔히 얘기하는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뭐 20% 남았어요, 30%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얘기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발기부전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예 신장 이식을 받은 환자분들 중에는 발기력이 돌아와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신장 이식 환자분들을 보면. 근데 많은 경우 독소 때문에 해면체가 아예 손상이 돼가지고 발기부전이 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 이식을 받아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만성신질환으로 발기부전이 있었던 환자들 중에 신이식을 받고 발기부전이 회복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투석이나 이런 거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뭐 이런 경우에도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뭐 큰 합병증 없이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까지 이제 발기부전의 신체적 원인과 그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부분인 이제 발기부전의 심리적인 원인, 심리적인 상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